밥도둑 먹어볼까? 좋아하는 도둑들만 모았지. 한입도 입 먹을수록 아쉬운데 너무 행복해. 봉사인데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홍! 자, 오늘의 밥도둑 입장해주세요. 다음은 달로만 깬 새우장, 간장, 오렌지 생연화장, 헤이리, 살로만 깐 새우장, 그리고 꼬막장, 그리고 밥, 제일 중요한 밥. 자, 가보죠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밥도둑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어장 먼저. 아, 너무 맛있다, 진짜. 와, 새우살 진짜 달다. 오, 소리가 다른 게 느껴지세요? 식감이 완전 달라요. 얘는 생새우의 오독오독한 식감인데 얘는 양념에 좀 더 절여져서 그런지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식감인데? 다시 들려드릴게요. 맛있다.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감칠맛 폭발. 이번엔 꼬막. 왠지 꼬막장은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. 와, 꼬막은 비빔밥이네. 아, 맛있다. 오늘 시켜 먹은 데는 깔끔하고 비린내 안 나고 좋은데요? 아, 진짜 너무 행복한데요.
제가 사실은 해병대 모 부대에다가 밥도둑을 좀 기부를 하려고 하거든요. 뭐 지난번 국군의 날 때 훈련도 했고 또 제가 그 정보장교 할 때 저희 작전장교님께서 지금 대대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겸사겸사겸사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간장을 할지 양념을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요. 진짜 밥도둑은 양념이 맞거든요. 양념이 짭조름해가지고 좀 더 고급진 느낌은 간장이라서 사실 양념류는 군대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간장에 절인 뭐 이런 거는 잘 먹기 힘들잖아요. 뭘로 하지? 일단 먹자. 리필. 짠!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또 행복한 먹방이었다.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먹으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10kg 정도를 한 달 좀 넘게 빡세게 해서 쫙 빼긴 했거든요, 운동하면서. 어때요? 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? 근데 좋아요 1000개당 1kg씩 추가로 더 빼겠다 해서 원래 목표였던 90kg에서 좋아요가 14,000개나 달려가지고 76kg까지 빼야 되거든요. 또 여기서 이제 또 각 잡고 한번 딱 빼면은 76 되는겨. 저의 다이어트를 응원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나중에 다이어트 다 성공하면은 제가 어떻게 뺐는지 뭔가 저만의 비법이나 노하우도 같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.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조만간 다이어트 영상으로 찾아뵙죠. 안녕!